am so sorry.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7월 5일에 개봉 예정인 아리에스터 감독의 신작 보 이즈 어프레이드를 프리미어 시사로 미리 보고 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작품 중 가장 아방가르드한 영화이며 천재 감독임을 증명하는 영화로 기록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봉 전이라 스포하고 싶진 않지만 스포일러 없이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딱 대비하고 가면 좋거나 흥미롭게 느껴지실 만한 선에서 가이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Will continue for years and years. I just need to get home. I know. "영화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해외 시사 반응 때부터 관람객들의 호불호는 물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호불호 평을 받았을 정도로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영화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단순했는데요.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편집증을 아는 채 살아가는 보는 곧 있을 아버지의 기일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대상인 엄마에게 찾아가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온갖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엄마에게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험을 떠나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무엇이 현실이고 메타포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이한 연출이 상당히 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객이 영화를 어떠한 시점에서 관람하냐에 따라 의미와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에스터 감독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자신만의 취향이 가득 담긴 코미디 영화라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즉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병맛 코미디로 느껴질 수도 있고, 주인공 보의 감정선만 우직하게 따라가면 혼란스러운 공포영화가 될 수도 있고, 장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영화로 보일 수도 있으며, 별 생각 없이 보러 갔다가 가뜩이나 러닝타임 3시간인데 난해하기만 해서 심노잼 영화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람했던 영화의 시점은 보의 감정선만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감정만이 저를 둘러싼 채로 관람했죠.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관람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쏠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에스터 감독님은 이 작품을 관람할 때 최대한 오픈마인드로 관람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이 섹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다음 섹션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였는데요. 작중 크게 잡아서 4개,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자면 5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별로 간단하게 관람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치안이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마을이자 보의 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장면에 통틀어서 이 파트가 보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보가 무엇을, 왜 무서워하는지를 가장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보니 공포와 코미디의 경계선이 가장 모호한 파트이면서도 호아킨 피닉스 배우의 연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외과 의사의 집인데요. 예고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보는 한 여성의 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은 후 그녀의 남편인 외과의사 덕분에 생명의 지장은 빗겨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 파트가 시사하는 부분이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어서 갑작스런 환경, 연출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의문스러운 상황들이 그려지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이 영화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식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클라이막스를 보여준 파트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숲속을 헤매다 한 극단의 순회 공연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동화적인 연출들은 마치 앞서 개봉했던 에스테로이드 시티를 제작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동화스러운 연출이 훨씬 더 과장된 버전의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보가 무서워하는 것을 묘사했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보의 내면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는 보 자신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느낌으로 연출되어 이 부분은 관객들이 직접 음미하는 맛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엄마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자 사건의 모든 전말에 대해 진실이 드러나는데, 영화는 이 부분들을 대부분 추상적으로 보여주며 결정적인 대사들을 남기는 듯 하지만 저에게는 보에게 놓여진 상황에 대한 힌트 정도로만 보여줘서 엄마의 집에 들어선 후부터는 주변에 놓여진 장치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보의 감정선에만 집중했다가 놓친 게 있었는데 다행히 같이 본 친구가 캐치해줘서 첫 회차 만에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정도니까 꼭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다섯 번째 파트라고 생각되는 마무리 장면은 치명적인 스포라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허나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시간 동안 보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관객들은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영화를 관람하냐에 따라 느껴지는 바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보러 가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리에스타 감독의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는다고 대답해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영화는 관점에 따라 난해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관객들을 조여오는 만큼 개개인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될 영화입니다. 아리에스타 감독님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반농담으로 선전포고를 하신 상태라 직접 해석해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 프로이트 사상같이 철학적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특히나 많은 영화이지만 아쉽게도 저는 철학 분야에 대해 개념이 빠삭하진 않아서 영화가 개봉한 뒤 2회차 관람을 한 후 현실을 키워드로 삼아서 개인적인 해석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러 가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수록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